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샤리너 박스 특집 제2탄. 네. 고전 중에 고전. 네. 지벡스의 벡스터 시리즈 박스 오브 락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축제 때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했던 거를 제외하고 진짜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클럽을 다니면서 공연을 시작했을 때 거의 악기점에서 살았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가서 뭐 제가 이제 살 수 있는 이펙터가 그때는 이제 파트타이머 일을 하면서 한계가 있겠죠. 한번 사운드랑 상관없이 뭐 4만 원대 드라이브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싼 이펙터들인데 휘황찬란한 색깔로 저를 항상 유혹하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벡스인데 이 지벡스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예전에 이제 지벡스의 컨셉 자체가 도라이드 도라이드 이런 상도라이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그런 도라이 집단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무난해졌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미국의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제커리 벡스를 필두로 지벡스 아티스트 팀이 함께 설계는 물론 이펙터 페인팅까지 모두 핸드메이드로 이루어지는 부티크 이펙터 브랜드입니다. 제커리 벡스는 실제로 밴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느꼈던 사운드 메이킹에 부족했던 점을 토대로 자신의 이펙터 개발을 시작을 하고요. 단순히 이펙터 개발이 아닌 그가 음악인으로 직접 체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이펙터들이 부족했던 점을 잘 알고 보완한 고퀄리티 이펙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명기로 화제되고 있는 슈퍼하드원이라든지 퍼즈 팩토리 최고의 뮤지션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박스 오브 락 요 제품인데 박스 오브 락은 GBX사의 첫 번째 디스토션 페달로 클래식 마샬 앰프 JTM45 네, 컨트롤을 모드 10으로 그쵸. 놓았을 때 나오는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이런 부분이 GBX가 똘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샬을 재현했다. 마샬 사운드를 내준다가 아니라 JTM45를 들어가면서 꺾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 왔다. 소리입니다. 쫙 꺾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운드를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다른 앰프와 사용할 경우에도 마샬의 질감 있는 드라이브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고 적당한 양의 디스토션을 걸어놓은 상태에서도 기타 볼륨을 이용해서 깨끗한 클린 사운드부터 크런치한 톤 메이킹까지 그렇죠. 가능하다고 하네요. 부스트 채널은 디스토션 채널과 함께 사용함으로 좀 더 단단한 펀치감 있는 사운드를 내어주고요. 기존의 톤에서 솔로 연주 시에 질감 있고 또렷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고 또한 독립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부스트만 쓰는 거죠. 그렇죠. 앰프 게인 사용 시에도 부스트 기능으로 앰프 게인을 단단하고 질감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원래 벡스터가 굉장히 지벡스가 고가의 브랜드예요. 물론 이 벡스터 시리즈도 저렴한 건 아니지만 원래는 다 일일이 핸드 페인팅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외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벡스터 시리즈 내부 유닛은 100% 똑같아요. 근데 핸드 페인팅 대신에 이렇게 실크 스크린으로 네. 대체해서 좀 더 가벼운 가격으로 출시가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나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부스트 채널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볼륨 디스토션 채널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디스토션 양을 조절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부스트 페달이고요. 네. 이쪽이 락이라고 적혀있네요. 네. 온오프 페달입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오! 이제 구간이 명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잠깐만요. 와!
괜찮네요. 죽이는데 이거? 이게 늘 최근에 출시된 이펙터들만 다뤄보다가 이렇게 예전 이펙터를, 왜냐면 최근 거를 다루면 아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많이 진화가 됐구나라고 느꼈었는데, 이렇게 옛날 확실한 명기 같은 거 한번 빡 소리를 들으면 그쵸 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 저희가 게인을 한번 더 높여보죠. 네. 약간 히스 노이즈가 있네요. 잠시만요. 이펙트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앰프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노브. 아 그래요? 약간 제품에 약간 노브 노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름지고 굉장히 폐타네요. 오. 이 힘이, 이 미들레인지가 정말 마치 뭐 단단한 자동차가 밀어붙이는 듯한 끊어주네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이 아, 좋네요. 오, 좋아, 오랜만에 좋아. 들었지만 역시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저희가 역시나 톤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도 이펙터를 리뷰하는 방송들이 많잖아요, 유튜브에. 네. 저는 가끔 우리 것도 시청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럼요. 외국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네네. 근데 쟤네가 왜, 박스 오브 락을 왜 들고 나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클래식이니까. 고전 중에 고전이고. 근데 최근 나오는 이펙터들이랑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스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게 JTM45 뉘앙스가 확실히 나네요. 네. 무겁고 이제 일단은 부스트를 안 건 상태. 앰프가 터져버릴 것 같죠? 네, 부스트를 볼륨 좀 JTM45 자체가 원래 볼륨만 높일 수 있는 앰프가 아니잖아요. 개인이 같이 올라오는 앰프거든요. 부스트를 밟았을 때가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드네요. 뭐냐면 앰프를 진짜 꺾고 들어가는, 다 볼륨, 개인 뭐 할 것 없이 다 10으로
줬을 때의 사운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리예요. 어, 제가 JTM 사워 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뭐 물론 그 이전에 베이스맨 소리를 되게 좋아하지만, 근데 결국 뭐 아시다시피 베이스맨의 회로가 그쵸. 저 이제 발달돼서 이제 JTM 사워가 되고 뭐 이런 건데, 와 이거 잘 만들었네요. 저희가 그러면 부스트만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얇지만 레드락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네. 뭐 성향은 완전 다르죠. 네. 네, 박스 오브락입니다. 네. 왜 잠깐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레드락스가 진짜 소리가 좋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앞전에 이제 카탈린 할 때도 이야기했을 텐데 그 레드락스는 마샬 계열 소리긴 하지만 네. 뭔가 좀더 좋은 해상도가 좋은 뭐 이런 느낌이면 지벡스는 그 진짜 마샬 앰프 그죠.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레드락스는 약간 엔지니어와 함께하는 맞아요, 맞아요. 마샬의 사운드예요. 왜냐면 최적화되어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깔끔한 사운드의 마샬을 재현을 했다라면, 이 친구는 말 그대로 그냥 마셔요. 라우드한 마샬의 야생적인 느낌을 잘 살린 와, 페달이 아니었나, 최고네요.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은총 씨께서 박스 오브 락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잔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았다. JTM 사오.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페달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JTM 사오 복각했다는 건 앞으로 그냥 전 지백스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최고로 가장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물론 이제 영상이나 뭐 실제 사운드 뭐 오리지널 JTM 사오는 못 들어봤어요, 네네. 사실 뭐. 근데 이제 그런 제가 기억하는 사운드랑 가장 흡사하고 그리고 이알 덩어리라던가 레드락스는
정말 라이브나 현장이나 뭐 녹음할 때 물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이 형님 말씀처럼 그 70년대 그 80년대 그 사운드는 네네. 그냥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형 왔다. 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레드락스도 그렇고 마샬의 사운드를 위시해서 제작된 페달들, 양질의 것들 많죠. 그리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다양한 이펙터들 중에서 박스 오브 락이 은총 씨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들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1대1로 비교했을 때뭐다 좋은 이펙터들이죠. 그렇죠. 근데 약간 GBX는 형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러게요. 약간 도라이 형 소리 느낌 너무 있고, 좋네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형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와, 좋게 소리 한 너무 좋아요. 줄평을 드렸습니다. 점수 한번 네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10점. 오, 10점을 주셨어요. 전 10점입니다. 저한테 10점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셨나봐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은총 씨의 JTM 45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네요.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늘 새로운 기어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명기는 명기고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다시 그 페달을 찾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GBX에 관심이 있었으나 요즘에 잘안 쓰시거든요, 솔직히. 마샬 사운드, JTM 45 사운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악기 들고 버즈비로 레스폴 들고 방문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